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 예선 대한민국과 미얀마의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설의 정다운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의 꿈의 무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A조에 속한 미얀마를 처음으로 상대하게 된 여자축구 대표팀입니다. 그렇죠. A조에 속한 북한이 불참함으로써 조금 더 올림픽에 가기 위한 조금 발걸음이 상당히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된 베트남과 미얀마를 A조에서 상대하게 됐습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부임을 하게 된 이 콜린 벨 호 감독, 최근에 팀 내에서는 이 소통의 리더십이 정말 잘 녹아들고 있다라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아시안컵에서도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계속해서 뭐 세대 교체를 단행하면서 소통의 리더십을 상당히 좋게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지난해 동아시안컵에서 출장을 하지 못했던 해외파의 합류도 이번 대회에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조소연 선수의 부상은 좀 아쉽지만 지소연이라든지 이금민 해외파들의 합류는 상당히 세대 교체와 함께 콜린 벨호의 상당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최종 예선에서 선수들의 좀 선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미얀마를 상대하게 될 텐데요. 20명의 태극낭자들의 경기력이 기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제주 월드컵에서 준비하고 있는 2020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 예선 미얀마를 상대하기 위해서 현재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올림픽 본선 진출에 대한 열망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A조, 북한의 불참으로서 어쨌든 베트남과 미얀마와의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느 때보다 올림픽에 진출하기 위한 희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제주 월드컵 경기장 개장 2001년에 개장을 했고요. 수용 인원은 29,791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자, 현재 경기를 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국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관중분들이 경기장을 좀 찾아주시진 못했어요. 네. 하지만 뭐 적은 관중 속에 선수들이 찾아와 주신 관중들을 위해서 더 한 발 뛸 수 있는 경기력을 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관중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국가대표 여자 축구 국가대표도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뭐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그렇죠. 9회 연속 올림픽 진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너무나 기분 좋게 뭐 6전 전승으로 우승을 거머쥐었고 김학범호의 로테이션은 뭐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AFC U23 챔피언십 첫 우승, 뭐 6전 전승을 기록하면서 세계 최초로 9회 연속 진출에 성공한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여자 축구도 본선에 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 축구 대표팀의 좀 기운을 받아서 네. 여자 대표팀들도 올림픽에 첫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경기력을 또 예선전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 여자 축구 같은 경우는 남자 축구와는 다르게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콜린 베로가 한국 대표팀에 부임한 이후에 해외파와 함께 완전체인 대표팀이 이번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선수들이 좀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미얀마 선수와 대한민국 선수들이 그라운드 안으로 입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자, 콜린 벨 감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대한민국 여자 대표팀 사상으로는 첫 외국인 감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임한 이후에 선수들과의 소통적인 리더십, 친화적인 모습들이 상당히 뭐 좋게 보여지고 있고 동아시안컵에서의 사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팀을 만들어간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 높은 점수를 내주고 싶습니다. 예, 콜린 벨 감독 같은 경우에도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쓰는 것이 목표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에 진출하기 위해서 A조, 북한이 빠진 상황에서 사실상 객관적인 전력에서 베트남과 미얀마가 우리 대표팀보다는 좀 한 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방심을 하지 않고 경기에 집중한다면 3월 달에 있을 플레이오프에서 1위로 예상이 되고 있는 호주와 중국전에서의 좀 좋은 경기를 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프닝 때도 뭐 한 차례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재 A조에 속한 대한민국, 뭐 북한이 불참 통보를 했고 베트남과 미얀마와의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B조는 현재 시드니에서 경기를 진행할 예정인데 호주와 중국, 그리고 대만, 태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B조 같은 경우에는 호주가 좀 1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호주가 피파 랭킹 7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15위, 그리고 태국 38위, 대만 4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경기 관전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축구 역사상 첫 도쿄올림픽 본선 무대에 도전하는 또 조별 예선전 경기가 되겠고요. 콜린 벨 감독이 또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는데 이 스토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정말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콜린 베로가 부임한 이후에 사실 뭐 여자 축구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임한 이후에 너무나 좋은 흐름 속에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뭐 해외파 합류로서는 콜린 벨호가 뭐 처음으로 또 이 경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시작 전에 앞서서 미얀마 국가대표의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네, 트웨이 감독이 이끌고 있는 미얀마의 국가 연주가 있었습니다. 자, 미얀마 피파 랭킹 44위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현재 뭐 본선 진출은 현재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대한민국의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네, 피파 랭킹 22 대한민국 여자 국가 대표팀. 자, 사실상 뭐 대한민국 여자 국가 대표팀에 대한 뭐 기대감이 크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지소연 그리고 장슬기 이금민 선수가 합류한 이 대표팀의 모습 점점 뭐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죠. 동아시안컵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해외파 선수들의 올림픽 예선 참가는 사실상 완전체인 모습의 모습을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팬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콜린 베로가 완전체 해외파에 합류한 이후에 어떤 콜린 베로의 색깔, 축구 색깔을 보여줄지 오늘 경기에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주심에는 호주의 케이트 제이 스위츠 심판이 또 관장을 해주시겠고요. 부심에는 사라호, 그리고 질롤라 라크마토바, 그리고 대기심에는 중국의 칠량 심판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안 게임에서는 좀 두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2010년, 2014년, 2018년에는 세 차례 동메달을 또 차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에서는 아직 뭐 본선 진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는 기대감이 큰 대한민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입니다. 자, 미얀마의 베스트 11 짚어드리겠습니다. 마프노 골키퍼, 야다나표, 유야우, 카잉다진, 줄라이조, 모모뚠, 말라튠, 모에이, 치칫, 누누, 이이우가 나왔습니다. 미얀마를 이끌고 있는 트웨이 감독입니다. 자,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4-2-3-1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공격 시에는 4-3-3으로 좀 변형이 되는데 어쨌든 네. 한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좀 수비적으로 내려오기보다는 평소의 경기력,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스타일을 네,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예, 트웨이 감독은 20번의 말라튠 주장 선수와 20번의 이이우 선수가 키플레이어라고 또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죠. 중원 공격 지역에서와 중원의 키플레이어 선수로 좀 지목을 해줬었고
말라툰이라는 이유 선수가 중원에서의 좀 득점력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베스트 11 짚어드리겠습니다. 윤영을 골키퍼, 심서연, 홍혜지, 박예연, 이영주, 지소연, 최유리, 이소담, 장슬기, 강채림, 김혜리 선수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콜린 벨 감독입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팀 같은 경우 4-3-1-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최유리 선수와 강채림이 1선에서 좀 많이 활동량을 가져줌으로써 어쨌든 지소연이 공격 가담했을 때 박예은이라든지 이소담이 측면으로 나갈 수 있는 상당히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소연 선수는 A매치 122번째 출장을 하겠고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콜린 벨 감독, 최근에 뭐 소통의 리더십이 빛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수단의 뭐 운동 분위기라든지 선수단의 전체단의 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분위기를 오늘 경기력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동아시안컵에서는 일본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던 콜린 벨 호입니다. 네, 심판의 긴 휘슬과 함께 대한민국 여자축구 대표팀의 스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왼쪽에 미얀마, 오른쪽에 대한민국입니다. 자, 양팀이 사실상 뭐 다섯 번의 경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오전 5승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이 좀 앞서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초반부터 앞선까지 압박 플레이를 보여줬던 지소연 선수입니다. 확실히 지소연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큰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 그렇죠. 지소연의 뭐 출전은 사실 뭐 계속해서 득점을 기대할 수 있게끔 하는 선수입니다. 네. 콜린 베로가 동아시안컵에서 보여줬던 세트피스에 대한 다양한 루트, 득점 루트를 계속해서 좀 준비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짧게 지소연이 내줬습니다. 다시 리턴 패스. 자, 리턴 패스가 짧았습니다. 모모뚠. 자, 중간에서 커트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왼쪽으로 공격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콜린 벨 감독이 경기 전에 오늘 경기 뭐 미얀마가 우리보다는 한 수 아래이긴 하지만 절대 방심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파 랭킹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고 어쨌든 객관적 전력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좀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예선 첫 경기이기 때문에 방심 없이 또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심서연의 패스 짧게 내줍니다. 오른쪽 측면. 자, 태클로 끊어가고 있는 카잉다진. 대한민국의 스로인입니다. 자, 이 미얀마 대표 선수들은 평균 연령대가 뭐 22세로 굉장히 좀 어린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연령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좀 젊은 선수들의 좀 활동량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에 있어서의 좀 미얀마의 좀 강점이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미얀마도 여자 축구 대표팀에 대한 좀 기대가 있습니다. 예. 19세 대표팀에 대한 투자와 좀 계속해서 좀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현재 미얀마 같은 경우에도 국가 안에 뭐 8개 팀, 뭐 세미 프로 리그가 있다라고 또 감독이 이야기를 해 줬는데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세미 프로 리그 내에서 자국 리그 내에서 계속해서 좀 경기를 또 펼쳐주고 있고요. 예. 투웨이 감독이 뭐 젊고 또 재능 있는 선수들이 우리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자신감 있게 드러냈습니다. 다시 수비 진영에서 공격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영주의 패스입니다. 하프라인 근처. 자, 오늘은 이 심서연 선수와 홍혜지 선수가 뭐 동아시안 컵과 마찬가지로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콜린 베로 부임 이후에 수비 조직력에 대한 좀 준비,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은 준비 공을 들이고 있는데 동아시안컵에서의 뭐 중국과의 경기에서 0-0 무승부, 대만과의 경기에서 3-0 승리. 사실 너무나 아쉽게 일본과의 경기에서 경기를 너무나 잘 치르고도 후반 85분 상황에서의 심서연의 팔에 맞는 페널킥 허용을 하면서 좀 아쉽게 좀 우승을 내줬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짧은 시간 내에 조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콜린 베로가 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좁은 공간에서 패스워크를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 다시 방향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서연. 심서연 리턴 패스. 치고 갑니다. 자, 굴절이 됐습니다. 그대로 흘러나가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코너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 공개 훈련을 진행을 했는데 좀 패스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분위기였죠. 그렇죠. 콜린 베로 뭐 공수 전환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미얀마 진영으로 많이 올라왔을 때 또 심세현 선수가 공격 진영까지 올라와서 빌드업에 관여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예. 왼쪽에서의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이영주 선수입니다. 박스 안쪽에 많은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짧은 연결 뒤로 빼줬습니다. 지소연, 지소연이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오른발로 걷어냅니다. 자, 계속된 대한민국의 공격. 선수들이 세트피스에 대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헤더, 다시 헤더로 걷어내고 있는 미얀마. 다시 왼쪽으로 연결됩니다. 지소연. 자, 지금 좁은 공간에서 계속된 패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 다시 지소연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편 펀칭. 자, 지금 넘어졌는데요. 페널티킥! 페널티킥을 찍었습니다. 자, 선수들이 공격 지역, 어쨌든 미얀마 선수들이 조금 웅크려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자, 장슬기라든지 심서연, 그리고 밑에 라인까지 조금 공격 진영으로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크로스, 강채림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제골 기회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생각보다는 이른 시간에 이렇게 선제골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인데요. 자, 지소연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던 지소연. 자, 지소연 선수는 지금 대한민국 여자 대표팀 A매치 가장 많은 골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소연의 페널티킥. 전반전 5분. 골문에는 미아프노 골키퍼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지소연. 지소연 슛! 골!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의 선제골 지소연 선수입니다. 자, 도쿄올림픽 여자 최종 예선 사실 첫 경기 상대가 조금 객관적으로 약세일 수 있지만 어쨌든 네.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 좀 이른 시간 지소연이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A매치 56번째 골 지소연 선수입니다. 사실상 뭐 최종 예선 첫 경기의 중요성은 약팀들이 강팀을 잡을 수 있는 첫 경기에서의 좀 이변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네. 자, 경기 초반 미얀마 선수들이 좀 내려선 형태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측면을 통한 크로스 그리고 페널티킥 얻어내므로써 지소연이 선취득점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자, 빠르고 낮은 각도의 지소연의 페널티킥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자, 콜린 벨 감독이 기쁘게 만드는 지소연의 선제골. 대한민국이 미얀마 상대로 1-0 앞서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대표팀 선수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경기를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선제골의 뭐 의미 정말 뭐 이른 시간에 만들어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대로 여유 있게 플레이를 할 듯합니다. 이 지소연 선수가 앞서도 설명을 해드린 대로 뭐 현역 남녀를 포함해서 A매치에서 가장 많은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소연 선수가 지난해도 뭐 올해 선수상을 또 손흥민 선수와 함께 수상을 했죠. 그렇습니다. 자,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박스 모서리 부근 올라갑니다. 드리블 과정에서 뺏겼습니다. 지소연. 미얀마의 수비 쪽에서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지소연과 이근민 그리고 장슬기의 해외파 선수들의 합류는 상당히 뭐 콜린베로에게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조소연 선수의 조금 뭐랄까요 팀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조소연의 부상은 상당히 아쉽지만 자, 완전체로서 예선에 치르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계속해서 경기 초반 날카로운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이 선에서 끊어내는 대한민국입니다. 다시 오른쪽 측면. 오른쪽을 파고듭니다. 크로스! 막고 나왔습니다. 자, 계속되는 공격 그리고 왼발로 길게 걷어냈습니다. 다시 하프라인 근처. 자, 확실히 좀 여유가 생긴 대한민국인데요. 심서연, 장슬기. 자, 이 장슬기 선수도 뭐 왼쪽 수비 라인으로서 굉장히 좀 빠른 스피드가 강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뭐 본인의 뭐랄까요 본인을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외 진출을 또 시도를 했고요. 네. 계속해서 지금 마드리드에서 상당히 뭐 적응을 또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서연. 다시 지소연과의 패스를 주고받았습니다.
졸고 찼습니다. 반대편 방향 전환. 자, 앞쪽으로 패스 정확하게 연결됐습니다. 올라갑니다. 김혜리. 대한민국의 주장 김혜리. 뒤로 빼줍니다. 원투 패스. 원투 패스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박스 안쪽. 박스 안쪽. 크로스. 자, 지금은 정확하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받을 선수가 없었습니다. 자, 끝까지 달려갑니다.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던 이영주. 아, 좋습니다. 자, 뒤쪽으로 패스 내줍니다. 박스 안쪽 오른발 패스. 그리고 반대편. 자, 지금은 카인다진 선수가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 미얀마 수비 진영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대한민국인데요. 선수들이 뭐 선지 득점 이후에 계속해서 좀 점유율적인 측면을 상당히 압도하면서 경기 자체를 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훈련 시에도 좀 패스를 강조했던 콜린 벨. 자, 지금도 기회인데요. 자, 잡는 과정에서 둔탁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시 심서연. 최근에는 뭐 패스 플레이뿐만 아니라 말씀해주신 대로 뭐 세트피스 장면에서도 다양한 뭐 공격 루트를 좀 구상하고 있는 콜린 벨 호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아시안컵에서도 뭐 다양한 세트피스 전술을 상당히 보여줬습니다. 네. 아직 팀이 뭐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시도, 좋은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사실 일본 대표팀과의 경기 이후에 좀 결과에는 실망했지만 선수들의 경기력에는 실망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해줬고, 이 패배에서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던 콜린 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 첫 도쿄올림픽 진출을 위해서 선수들이 좀 많은 준비, 그리고 최종 예선에서 어쨌든 3월에 있을 플레이오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좀 많은 준비를 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앞선으로 길게 연결해 줍니다만 다시 대한민국의 소유권입니다. 하프라인 넘어섰습니다. 단번에 길게 반대편. 자, 지금 따라갑니다. 박스 안쪽 진입. 왼쪽 측면 지소연. 지소연의 패스 쇄도에 들어갑니다. 자, 뒤쪽에서 태클. 한번에 길게 걷어내고 있는 이유. 다시 김혜리. 계속해서 미얀마에 또 골문을 두드리고 있는 대한민국 심서연 선수입니다. 심서연의 패스 돌아섰습니다. 오른발 슈팅 막혔습니다. 자, 미얀마 선수들이 뭐 앞선까지 올라가려고 좀 시도를 해보고는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뭐 수비 벽이 정말 두텁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얀마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장슬기의 전진, 측면에 전진이 있을 때 심서현이라든지 홍해지 선수 중에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공격 지역에서의 또 빌드업을 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뭐 대표팀을 응원을 하고 있는 관중들의 모습인데요.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이곳 제주도 제주 월드컵 경기장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루즈볼 상황. 하프라인 근처에서 먼저 김혜리 선수가 따내지 못했습니다만 핸드볼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카잉 다진의 핸드볼 파울. 자, 앞선 김혜리 선수의 돌파 장면인데 조금은 의도적으로 좀 손을 대봤던 카잉 다진 선수입니다. 이 최종 예선을 앞두고 1월 9일 전지훈련에 이제 26명의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당시 뭐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선수들이 소집이 됐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월드컵에서 윤도현 감독이 세대 교체를 조금 진행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네.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콜린 베로가 부임하면서 또 한 번의 세대 교체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콜린 베로의 본인의 생각대로 좀 팀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수들과 뭐 훈련하는 모습, 그리고 경기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뭐 취재진들과 뭐 인터뷰를 하는 자세도 상당히 뭐 긍정적인 요소로 또 보여지고 있고요. 예. 자, 지금은 이소담 선수의 패스가 길었습니다. 따라가 봤던 최유리.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신구 조합이 기대가 되는 콜린 벨 호인데 이 최효주 선수와 뭐 강지우 선수 2000년생으로서 이번 또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선수들의 합류는 또 한 번의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기존의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조금 세대 교체 없이 윤도 감독 체제에서 좀 많은 계속해서 대표팀에 뽑혔던 선수들이 좀 기존의 대표팀을 계속해서 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콜린베로 부임 이후에 어린 선수들의 활약 계속해서 좀 세대 교체를 단행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라투니 밀어줍니다. 왼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카잉다진. 잡선으로 패스의 길목이 차단됐습니다. 홍혜지. 윤영글 골키퍼. 자, 윤영글 골키퍼는 오늘 경기 17번째 A매치 출장입니다. 자, 후방 라인에서 어쨌든 빌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 심서영과 홍혜지가 사이드로 벌려주고 자, 김혜리와 장슬기의 좀 전진 배치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장슬기 선수의 돌파. 장슬기가 내줍니다. 이소담. 자, 이소담의 재치 있는 플레이 태클로 막아냅니다. 자, 풀백 선수들의 상당히 뭐 전진 배치에 의한 좀 공격 작업들이 또 보여지고 있고요. 네. 심서연의 패스 막혔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심서연 선수, 홍혜지 선수가 계속해서 라인을 조금 올리면서 패스를 유기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축구 뭐 사실상 미드필더 숫자 싸움, 중원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측면에 대한 공격의 선택 그리고 공격 지역에서의 좀 하프 스페이스에 대한 공간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센터백 라인이죠. 심서영과 홍혜리가 전진 배치됐을 때는 김혜리와 장슬기가 측면으로 넓게 벌려주면서 운동장 공간을 좀 넓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남자 축구에서도 이 하프 스페이스라는 뭐 전문 용어가 계속 뭐 강조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시 돌아섰습니다. 최유리. 홍혜지. 자, 뒤쪽으로 흐른 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 공격 작업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미얀마. 공 잡아냈습니다. 다시 모모뚜네 패스. 카잉다진. 모모뚜네. 자, 지금도 앞선에서 압박 플레이 하지만 그 전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이영주의 파울. 자, 지금 왼쪽 발목 쪽에 충격을 입은 듯한데요. 자, 그래서 지금은 그렇죠. 시치 선수와의 좀 경합 상황에서 발이 조금 네, 깊었습니다. 예. 자, 넘어져 있는 치치. 오늘 유야우 선수와 함께 수비 라인을 이끌고 있는 치치 선수고요. 앞선 이영주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이영주 선수도 현재 뭐 인천 현대제철 소속으로서 W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WK리그 뭐 현대제철이 7연패를 달성을 했잖아요. 네. 사실 여자 축구계에서 상당히 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뭐 압도적인 모습도 좋지만 다른 팀들의 좀 선전이 이뤄져야 또 한번 리그에 대한 좀 발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번에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K리그 연건들, 뉴스 출신들이 상당히 K리그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경기력 자체에 뭐 남을할 데 없는 또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예. 자국리그의 발전, 올림픽 예선에서 남자 대표팀들은 뭐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선 장면에서는 이영주 선수와 최유리 선수 간의 호흡이었는데요. 잘 맞지 않았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야단아표. 다시 끊어가고 있습니다. 심서연, 홍혜지. 자, 지금도 심서연과 홍혜지가 빌드업에 많은 관여를 또 하고 있어요. 예, 홍혜지의 롱패스 길게 들어갔습니다. 자, 하지만 그 전에 부심의 기가 들렸습니다.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자, 오늘 강채림 선수와 함께 뭐 공격 진영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최유리 선수인데요. A매치에서는 26경기 4득점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자, 앞선 오프사이드 장면. 조금은 앞서 있었던 최유리 선수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뭐 색깔, 짧은 패스도 짧은 패스지만 긴 패스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측면을 벌렸을 때 공간이 나왔을 때는 뭐 지체 없이 공격적인 패스들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왼쪽으로 공격 전개하고 있는 미얀마입니다. 다시 왼발로 긴 패스, 헤더. 심서현 선수가 깔끔하게 끊어냈습니다. 홍혜지. 심서현.
장슬기. 홍예지 선수와 뭐 동아시안 컵에서도 호흡을 맞췄는데 이번 최종 예선전에서도 계속 호흡을 맞추고 있는 홍예지 선수와 심서연 선수고요. 홍예지 선수가 이 이야기하기를 이 심서연 선수와 맞춰볼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진 않았는데 뭐 짧은 시간에 정말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밥 먹을 때나 계속해서 서로에 대한 좀 얘기를 네, 대화를 상대 맞춰 나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심서연 선수와 함께 뭐 소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좋은 활약을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김혜리. 김혜리가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자, 지금은 패스미스. 미얀마의 스로인으로 전개되겠습니다. 자, 선제골의 주인공 지소연. 본인의 56번째 A매치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지소연 선수는 뭐 첼시 FC 레이디스 현재 뭐 소속인데 잉글랜드 여자 축구 최상위 리그 위민스 슈퍼 리그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상당히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국내에서는 사실 뭐 지메시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좀 어린 나이에 여자 대표팀에 발탁이 돼서 너무나 뭐 한국 축구 여자 대표팀을 좀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중원 지역 모모뚼. 카잉다진을 거쳤습니다. 왼쪽에 모웨이. 카잉다진. 말라툰. 자, 미얀마의 주장 말라툰 선수인데요. 자, 지금도 몸싸움에서 조금 밀렸던 말라툰 선수입니다. 자, 미얀마는 말라툰 선수가 중원에서 어쨌든 볼 배급이라든지 좀 싸워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하지만 계속해서 좀 빌드업 상황에서의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볼터치 자체가 중원에서 좀 많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반전 21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1-0 지소연 선수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대한민국이 앞서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크로스 낮게 깔아줬습니다. 뒤로 내줬고요. 왼발 슈팅! 정면! 자, 미아프노가 잡아냅니다. 자, 지금도 지소연이 그렇죠. 개인 센스를 발휘해서 어쨌든 수비수 한 명을 제쳐낸 이후에 왼발 슈팅까지 좀 개인 테크닉을 통한 슈팅까지 또 연결했습니다. 예. 자, 앞선 지소연 선수의 슛 장면. 이 장면에서 수비수 한 명을 제쳐내고 좀 왼발 인프런트를 갖는 형태의 슈팅을 또 시도를 했습니다. 예. 자, 계속된 대한민국의 공격 한 번에 길게 내줍니다. 자, 굴절 상황. 오른발로 걷어내고 있는 미아프노. 다시 압박 플레이로 공을 가져오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장슬기. 아, 최유리 선수군요. 다시 심서연에게. 홍혜지. 자, 확실히 여유가 넘치는 모습입니다. 사실 미얀마 선수들이 좀 전방 압박도 상당히 강하지가 않습니다. 네. 좀 핫브라인에서 내려서서 전체적인 형태의 좀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빌드업하는 과정에서는 좀 여유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자, 가슴으로 떨궈놨습니다만 여기서 몸싸움에서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영주 선수가 건져냈습니다. 이영주. 심서연. 이 콜린벨 감독이 미얀마, 뭐 베트남 모두 공통적으로 좀 수비 깊은 곳에서 플레이를 시작하는 팀이기 때문에 좀 뚫기 힘든 팀이라고 생각된다라는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오늘은 이른 시간 전반전 5분의 선제골을 성공시킨 대한민국. 뭐 그렇기 때문에 장슬기, 김혜리의 전진 배치 그리고 계속해서 센터백 라인까지 좀 빌드업에 관여를 하고 전체적으로 좀 라인을 끌어올리는 형태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시 이영주. 심서연. 홍혜지. 홍혜지의 전방 패스. 다시 오른쪽에 김혜리. 주고받습니다. 자, 앞쪽에 선수들이 4명이 위치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인데요. 김혜리를 거쳤습니다. 다시 앞선으로 연결. 자, 지금은 받을 선수가 없었습니다. 자, 미얀마 선수들이 뭐 4-2-3-1 형태지만 수비 시에 2명의 미드필더까지 계속해서 내려와서 좀 6명의 형태가 좀 수비를 해주고 있는 또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대한민국 뭐 대표팀의 성적 앞서 뭐 오프닝 때도 설명을 해드린 대로 현재까지 올림픽 본선 무대에 진출한 적은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 2016 리우올림픽 조별 예선 결과는 1승 2무 2패를 하면서 탈락을 했던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 네. 북한과의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였지만 중국과 호주에게 패하면서 아쉽게 리우올림픽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A조에서 미얀마와 베트남과의 경기를 잘 치러낸 이후에 플레이오프에 갔을 시 호주와 중국과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반드시 좀 승리를 따내서 사상 첫 올림픽 진출이라는 좀 쾌거를 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B조에 배정이 되어 있는 중국과 호주를 좀 상대하는 데 있어서 그 준비 상황이 상당히 좀 중요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완전체로 모였을 때 어떤 팀 색깔을 보여줄지, 그대로의 좀 색깔이 해외파와 합류했을 때 동아시안과 어떤 다른 경기력을 보여줄지를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재미가 될 수 있고요. 예. 경기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콜린 벨 감독. 예, 성격이 정말 뭐 쾌활한 편으로 인터뷰 같은 것도 정말 위트 있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기자회견을 준비할 때도 한국어를 항상 준비를 해봐서 네. 상당히 뭐 취재진들을 계속해서 웃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선수들에게 좀 뭐 무게 있는 모습이 아닌 계속해서 좀 친화력 있는 모습, 소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면서 분위기 자체를 상당히 좋게 만들어주는 좀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뭐 훈련 시에도 선수들에게 너는 우리 팀에게 정말 필요한 선수다, 잘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들을 선수들이 들었을 때는 뭐 힘이 날 수밖에 없고요. 예.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또 이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강채림. 자, 뒤쪽에서의 푸싱 파울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그리고 우리 대표팀은 현재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추가 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로스가 막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코너킥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미얀마와의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요일에는 베트남과의 또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이영주. 자, 앞전에 뭐 키 큰 선수들도 많이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주의 패스 투입해 줍니다만 차단당합니다. 자, 지금도 약속된 형태의 좀 세트피스 전술이 나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일반적으로 좀 크로스를 올리기보다는 약속된 플레이 좀 연습해서 계속해서 좀 시도를 했었던 모습들을, 다양한 모습들을 더 보여주고 있어요. 자, 뒤쪽에서 모모뚠 선수의 파울, 결국 경고 카드를 받았습니다. 오늘 양 팀 통틀어서 첫 번째 경고 카드입니다. 자, 뒤쪽에서 이소담 선수를 좀 의도적으로 걸었었던 모모뚠. 자, 이소담이 좀 볼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좀 강한 좀 압박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전반전 2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점수는 1대 0. 이소담, 장슬기, 심서연. 다시 반대편 홍예지 선수에게 건네줍니다. 김혜리, 홍예지. 반대편 방향전환 길게 내줍니다. 장슬기가 떨궈줬고요. 앞쪽으로 올라갑니다. 최유리. 자, 최유리의 몸싸움. 짧은 패스 왼쪽 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로막혔습니다. 그대로 미얀마의 골킥으로 선언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측면으로 왔을 때는 선수들의 공격 가담은 상당히 돋보이고 있지만 마지막 패스, 마지막 슈팅까지 연결하는 데 있어서의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선수들이 뭐 미얀마, 베트남까지 내려서는 팀을 상대로 했을 때 좀 공격 해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뭐 트웨이 팀 매니저가 지시사항을 내리고 있는 미얀마인데요. 현재까지는 잘 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선수들이 뭐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는 뭐 완전히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네. 마지막 마무리 능력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자, 걷어내고 있는 유이아우. 자, 현재 우리로서는 점유율을 현재 뭐 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골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현재까진 추가 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홍예지가 끊어줬습니다. 뒤로 연결 홍예지 심서연 이소담 홍예지 김혜리 자 계속해서 홍예지와 뭐 심서연 선수가 패스를 유기적으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소담과의 주고받는 패스 그리고 미얀마 선수들이 잡기 전에 압박 플레이를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자, 지금도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박예은의 공격 가담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마지막 좀 원투패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좀 연결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다시 하프라인 근처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영주, 홍예지. 앞선으로 짧은 패스 자, 넘어지면서 패스를 전개해봤습니다만 조금은 균형을 무너졌습니다. 자, 이 도쿄올림픽 본선 무대는 총 12개의 팀이 진출을 하게 될 텐데요. 유럽은 3장 그리고 북중미 2장 아프리카와 남미 합쳐서 3장 그리고 오세아니아 1장 그리고 아시아에는 2장이 배정이 됐습니다. 일본은 개최국으로서 현재 뭐 자동으로 진출이 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 너무나 조금 희망을 볼 수 있는 대진이 형성이 됐습니다. 네. 자, 말라툰 선수가 왼쪽으로 내줬고요. 모에이 여기서도 막힙니다. 자, 미얀마와 우리나라의 이 역대 전적 뭐 다섯 번을 현재까지 싸웠는데 5전 모두 우리나라가 승리한 바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대한민국 여기서 파울 선언 이소담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오늘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줄라이 조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자, 이소담 선수도 오늘 중원 지역에서 활발한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56경기 나와서 5득점 뭐 중원의 살림꾼이죠. 네. 그리고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지소연 선수와 이영주 선수입니다. 자, 과연 어떤 또 세트피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뭐 다양한 공격 루트를 연구해온 콜린벨 호이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 기대가 큽니다. 줄라이 조우와 윤우 선수의 벽 지소연이 올려줍니다. 반대편 길게 헤더 잘했습니다. 세컨볼 왼발 슈팅 맞고 나옵니다. 다시 왼발 슛 다시 뒤로 오른발 슛 자, 굴절이 되면서 다시 볼이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FD 선수들이 좀 다양한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도 지소연 선수가 이 박스 안쪽으로 길게 투입을 해줬던 모습인데요. 세컨폴 상황에서 좀 집중력을 보여줬던 대한민국 사실상 뭐 내려서는 팀을 상대로는 뭐 세트피스에 대한 중요성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고요. 자, 앞으로 진도 패스 들어갔습니다. 오른발 슛! 떴습니다. 자, 지금도 강철임 그렇죠. 침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너무나 타이밍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 자, 이영주의 침투 패스 이후에 그렇죠. 강철임의 슈팅 크로스보다는 조금 슈팅에 대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미드필더 자원까지 뭐 1선 라인까지 올라왔을 때 침투 패스에 의한 슈팅 자 계속해서 선수들이 볼을 갖지 않은 선수들의 좀 움직임이 필요할 때예요. 예.
자, 강채림 선수가 폼이 정말 최근 들어서 좋아졌는데 지난 이 동아시안컵에서 대만전에서도 뭐 3대0 승리를 견인하면서 멀티골을 완성시킨 바 있습니다. 그렇죠. 강채림 선수가 A매치 9경기에서 지금 2득점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대표팀에 소집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대표팀에서 전방에서의 상당히 뭐 활력소를 또 불어넣어주고 있고요. 예. 이 장슬기 선수도 강채림 선수를 정말 아낀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본인과 정말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안 닮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최유리 선수가 또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지소연. 자, 이번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지시를 또 내려주고 있는 지소연 선수입니다. 자, 안쪽에 뭐 홍예지, 최유리 선수 위치를 하고 그쵸. 있는 모습입니다. 지소연은 볼을 잡았을 때 그리고 볼 앞에 있을 때 상당히 뭐 기대감을 주는 선수예요. 네. 자, 뒤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중거리 슈팅 왼발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뭐 박스 안쪽으로 투입을 해주기보다는 뒷선으로 연결해서 중거리 기회를 또 가져가 봤었던 대한민국입니다. 누누의 돌파 막혔습니다. 자, 지금도 미얀마 선수들이 좀 오랜만에 좀 한국 진영으로 좀 볼을 운반을 했었는데 네. 숫자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자, 또 패스까지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 자, 앞선 지소연 선수가 장슬기 선수에게 패스를 전달을 해줬고 중거리 슛까지 감행해봤었던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리고 오른발 슛! 넘어지면서 막아냈습니다. 윤영글 골키퍼. 윤영글도 뭐 동아시안컵에서의 1실점은 있었지만 자 필드골에 대한 실점은 없었습니다. 네. 동아시안컵에서 뭐 상당히 안정적인 대표팀의 골문을 또 지켜주고 있고요. 네. 자, 뒤쪽에서 모처럼 말에 또 공격 기회를 잡았었던 미얀마. 윤영글 골키퍼도 뭐 얼마 전에 뭐 부상을 딛고 1년 반 만에 다시 골문을 지키게 됐습니다. 현재 뭐 팀의 맏언니로서 뭐 팀 내에서 중심을 잡고자 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윤영글 골키퍼였습니다. 그렇죠. 콜린 벨 감독이 사실 동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무실점으로 좀 중국전을 무실점한 이후에 좀 좋은 출발을 알렸다고 또 칭찬한 바가 있고요. 네. 자, 지소연과 최유리의 패스. 다시 뒤로 심서연의 패스입니다. 헤더로 떨고 쳤습니다. 센터 볼 슛! 골! 추가골! 대한민국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이소담. 자, 지금도 숫자 싸움에서의 상당히 뭐 미얀마 선수들이 내려선 형태. 자, 크로스의 선택. 그것을 내준 볼을 지체하지 않고 네. 자, 두 번째 추가 득점을 또 만들어 냈습니다. 이소담의 추가골. 대한민국이 2대0 앞서 나갑니다. 자, 이소담의 공격 가담. 측면에서 심서연이 올라왔을 때 크로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자,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계속해서 놓지 않았던 대한민국 결국 추가골을 전반전 37분에 만들어냈습니다. 조금은 경기 초반 이른 시간 선제 득점한 이후에 사실상 점유율적인 측면은 많이 가져왔지만 마지막 유효 슈팅에 대한 좀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다시 보시죠. 강채림이 너무나 잘 떨궈줬고 이것을 잡지 않고 오른발 슈팅으로 이소담이 추가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예. 강채림 선수의 제공권 이후에 놓치지 않았던 이소담의 마무리. 자, 강채림이 내준 볼을 사실 미얀마 선수들이 정확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고 이것을 잡지 않고 오른발 슈팅으로 또 추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자, 이소담 선수는 A매치 여섯 번째 골을 완성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심판의 파울 선언. 자, 지금은 강채림 선수의 또 파울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이소담 선수가 뭐 중원에서의 오늘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뭐 그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원에서 이소담이라든지 이영주, 박예은이 장세기라든지 김슬기가 올라왔을 때 그 뒤쪽인 공간들을 또 메꿔주기도 하고요. 네. 지소연이 전진했을 때 또 공간들을 잘 올라가서 또 수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프리킥 말라툰 비켜줬습니다. 왼발 슛! 자, 안쪽 윤영글 골키퍼 잡아냅니다. 조금은 목적성이 떨어졌던 프리킥이었는데요.
지금 그렇죠. 크로스보다는 좀 먼 거리지만 직접적인 슈팅을 또 시도를 했어요. 네. 모에이의 슈팅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전반전 종료까지 6분을 남겨두고 있는 양 팀의 모습입니다. 잡아내고 있는 미아프노 골키퍼. 자, 현재까지 전반전 5분 지소연 선수의 페널티킥 선제골, 그리고 그 이후에 이수담 선수의 추가골로 2-0 앞서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에서도 압박 플레이가 성공됐습니다. 왼쪽 선택, 뛰어갑니다. 장슬기, 아, 장슬기 돌파! 장슬기 태클! 자, 여기서 깊은 태클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은 장슬기 선수가 수비수를 제쳐낸 이후에 경합 상황에서의 조금 발이 깊은 장면이 있었고요. 예. 자, 장슬기 선수가 두 명을 제치는 상황에서의 파울이 선언됐고, 그리고 야다나표 선수가 왼쪽 발목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그렇죠. 볼이 길었기 때문에 자, 깊은 태클이 좀 들어갔습니다. 예. 자, 발목을 충격을 입은 야다나표. 장슬기 선수의 태클이 조금 깊게 들어갔습니다. 자,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네. 자, 저의 팀 매니저도 조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의 점수. 지소연 선수와 또 주심 간에 계속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미얀마 대표팀은 사실 7번에 땡기툰 선수가 좀 어깨 부상을 당해서 또 경기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북한이 참가하지 않으면서 2위까지 조금 올림픽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얀마 선수들도 부상이 없어야 베트남과의 경기를 또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예, 장슬기 선수가 두 명의 수비수를 제친 이후에 좀 볼터치가 있었습니다만 좀 태클이 깊게 들어가면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그래도 다시 일어난 야다나표. 큰 부상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확실히 이 장슬기 선수의 이 순간적인 뭐 폭발적인 스피드가 정말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격 가담을 했을 시에는 뭐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소담의 파울. 다시 오른쪽에 야나나표. 왼발 패스가 막혔습니다. 자, 그리고 콜린벨 감독이 장슬기 선수가 경고카드를 받았습니다. 이 콜린벨 감독이 여자축구와 이 남자축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또 이야기를 해줬는데, 뭐 여자축구는 여자축구로서의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또 이야기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여자 축구에 대한 시선을 좀 바꿔놓는 것도 콜린벨 감독의 목표라고 또 기자회견에서 또 얘기를 해줬고요. 네. 사실상 자 왼쪽으로 침투 패스 올라갑니다. 왼발 슛 막혔습니다. 자, 골절되면서 그대로 대한민국의 코너킥 찬스입니다. 자, 왼발 슈팅까지 가져가봤던 최유리. 자, 최유리 슈팅 이전에 패스 자체가 그렇죠. 지선 선수의 패스가 너무나 부드러웠고. 네. 자, 슈팅 타이밍이 조금은 늦었기 때문에. 자, 지치 선수가 또 커버를 잘 해줬습니다. 지소연과 최유리의 합작품. 굴절되면서 대한민국의 코너킥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막는 과정에서 치치 선수가 좀 쓰러져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최유리 선수와의 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점수는 2-0. 지소연 선수와 이수담 선수의 골로 2-0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조금 더 많은 득점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자, 앞선 최유리 선수의 돌파 과정. 자, 그렇죠. 슈팅이 좀 발목에 맞으면서 네. 발목이 조금 꺾이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조금은 생각보다는 큰 부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치치 선수가 들것에 실려서 나가고 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요. 예. 네. 이 미얀마 대표팀도 베트남과의 경기를 또 목요일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상이 나오는 것은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코너킥 세트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른발로 올라갑니다. 안쪽에서 헤더! 자, 세컨볼. 자, 다시 코너킥으로 전개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지금은 직접적으로 좀 짧게 니어포스트 쪽으로 좀 감아놓는 형태의 또 코너킥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쇄도에서 들어왔던 이영주 선수의 머리에 정확하게 걸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데 박스 측면 근처에 대한민국 선수들 4명의 벽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뭐 상당히 네, 신선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형태의 코너킥 옵션. 자, 지소연의 코너킥 뒤쪽으로 세컨볼 흘러나갔습니다. 잡아내고 오른발 슛! 왼쪽!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도 굴절이 있었죠. 장슬기의 슈팅. 다시 대한민국의 코너킥입니다. 장슬기 선수가 중거리 슛 능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슈팅 기회를 만들어봤습니다. 다시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코너킥. 지소연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뒤쪽으로 연결. 오른발로 길게 차단당합니다. 자, 이제 전반전 45분이 모두 흘러갔습니다. 추가 시간은 2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자, 볼 사이가 있습니다. 네. 다시 심서연. 심서연의 왼발 패스 가슴으로 떨궈놨습니다만 다시 왼쪽으로 지소연. 지소연의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편 미아프노가 잡아냅니다. 자, 지금도 지소연이 들어오는 최유리를 보고 계속해서 좀 공격적인 크로스 형태를 보여줬고요. 예. 자, 그리고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미얀마인데요. 현재 에이모 선수가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 시간 2분 중에서 1분을 사용한 양 팀. 사실 자, 예. 그렇죠. 경기 전에 뭐 라커룸에서 선수들의 소리를 들었을 땐 미얀마 선수들은 상당히 분위기가 밝았고요.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은 좀 차분한 분위기가 좀 경기 전에 좀 이어졌었는데. 네. 자, 그리고 선수 교체를 하고 있는 미얀마입니다. 자, 앞서 부상으로 빠졌던 야다나표 선수 대신에 12번의 에이모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야다나표 선수의 큰 부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라튠. 김혜리. 홍혜지. 심서연. 자, 추가 시간을 모두 활용하면서 좀 경기 정리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소담. 네, 주심의 긴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반전은 2대0 지소연 선수와 이소담 선수의 골로 대한민국이 앞선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렇죠. 콜리노 해외 합류한 이후에 좀 완전체에 대한 모습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사실상 뭐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뭐 완벽한 경기로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예선 첫 경기 지소영과 이소담의 득점으로 2대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생각보다 뭐 빠른 시간 안에 뭐 선제골과 추가골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반전이 더욱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20명의 태극낭자들의 꿈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나는 축구를 사랑합니다.
매번 이기는 게임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응원과 한호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기에 오늘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도 축구를 사랑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나의 공정한 판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여기에 있습니다. Eu também amo o futebol, embora às vezes fique ansioso. Só a honestidade é boa para o jogo. Por isso, hoje estou aqui. 우리도 축구를 사랑합니다. 매번 승리를 위해 싸워야 하지만 우리의 투지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기에 오늘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와 당신,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이곳. 존중으로 마음을 표현할 때 서로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Respect is here. 여러분도 이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2017 K7을 시작으로 2018 K6가 출범하였고 올해 마지막으로 K5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축구에 대한 열정이 다시 대한민국 축구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Football Pentagon 많이 찾아주세요. 네, 여기는 다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 여자 축구 아시아 최종 예선 대한민국과 미얀마의 경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이 마감이 됐는데 지소연 선수와 이소담 선수의 골로 2대 0 대한민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많은 득점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선수들이 뭐 발에 맞춰가는 과정, 공격 작업을 하는 과정들은 조금 계속해서 좀 칭찬을 해주고 싶지만 네. 문전 앞에서의 좀 과감함, 유효슈팅까지 만들어내는 좀 마지막 문전에서의 찬스는 좀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뭐 많은 점유율을 끌어올렸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만 조금 결정력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전반전 주요 장면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확실히 뭐 점유율 축구를 대한민국이 가져가면서 초반부터 거센 모습을 자랑했고요. 그리고 페널티킥을 얻어서 선제골 지소연 선수가 뽑아냈습니다. 지소연이 본인이 크로스를 올려줌으로써 어쨌든 득점까지 계속해서 측면을 통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경주가 이른 시간도 페널티킥을 얻어냄으로써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콜린벨 감독과 관중들의 박수를 이끌어냈던 지소연 선수의 선제골이었고 그 이후에도 뭐 적극적인 박스 안쪽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지금도 뭐 장승이 너무나 센스 있는 패스를 보여줬고 네. 계속해서 어쨌든
중원에 대한 숫자, 미얀마의 전체적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측면을 통한 공격 옵션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소연 선수의 뭐 날카로운 슈팅 모습까지 함께 하실 수 있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지소연의 뭐 발끝에 공이 가게 되면 사실상 뭐 기대감을 주는 선수예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반전에 다양한 좀 공격 루트를 보여줬던 대한민국인데요. 세트피스에서도 뭐 다양한 작업 과정을 좀 가져갔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부임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을 뭐 파악하는 시간도 상당히 필요할 거예요. 예. 하지만 뭐 최종 예선에서 다양한 공격 옵션과 선수들의 뭐 전술적인 변화, 측면 선수들의 공격 옵션, 전진했을 때 다양한 옵션들 상당히 또 뭐 계속해서 뭐 다양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 골 장면 강태림 선수가 내줬고 그리고 이소담 선수의 오른발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소담 선수의 강력한 한 방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잡지 않고 논스톱으로 또 슈팅을 시도했던 게 또 주요를 했고요. 예. 사실상 미얀마 선수들은 좀 프리킥 상황에서의 슈팅만 만들어냈지 예. 공격 작업을 통해서 또 좀 위협적인 슛들을 전반전에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은 2-0으로 마무리를 진 대한민국입니다. 전반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슈팅은 6-2 그리고 유효 슈팅은 각각 두 개씩 기록을 했고요. 대한민국이 미얀마 상대로 전반전 확실한 뭐 우위를 가져갔던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유효 슈팅 자체는 동일하지만 어쨌든 미얀마는 좀 먼 거리에서의 프리킥에 두 번의 유효 슈팅이 있었고 네. 대한민국 선수들이 좀 코너킥 자체를 많이 얻어냈습니다. 코너킥 형태에서 다양한 공격 옵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후반전 세트피스의 득점과 또 문전에서의 좀 시원한 득점들이 좀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은 2-0을 또 대한민국이 만든 채 이렇게 마감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후반전에서도 뭐 대량 득점이 나왔으면 좀 좋겠고 굉장히 뭐 다양한 공격 루트도 저희가 뭐 기대가 많이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교체 자원인 뭐 이근민이라든지 계속해서 좀 많은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들을 또 후반전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태극낭자들 20명의 꿈 잠시 후에 후반전 저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기는 제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너희들 축구 좀 하니? 나랑 함께 할래. 축구를 사랑하는 유소년들의 축제 아이리그를 소개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아이리그. 아이리그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이리그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이리그에서 만나요. 풋볼 펜타지온 많이 찾아주세요. 네, 여기는 다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 여자 축구 아시아 최종 예선전 미얀마와 대한민국의 경기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2-0 대한민국이 뭐 확실히 전반전을 가져왔습니다. 자, 현재 날씨가 이렇게 뭐 맑은 날씨는 아니고 현재 뭐 흐린 날씨인데 6도로서 조금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 뭐 나라가 조금 뭐 지승승한 상황 속에 예. 어쨌든 축구를 좋아하시는 팬들이 또 마스크를 쓰고도 경기장을 또 찾아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쪽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 차원에서도 또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협회 측에서 어쨌든 뭐
많은 준비를 했고 선수들이 네. 좀 시원한 경기력으로서 좀 코로나를 좀 씻어낼 수 있는 많은 다양한 득점들을 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뭐 경기장 동편과 서편 쪽에서 열 화상 카메라도 이렇게 설치가 됐고 또 비상 상황을 위해서 의료 부스까지 설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재정예산을 치르기 위해서 어쨌든 협회 측에서는 뭐 완벽한 준비를 좀 한 상태이고 네. 선수들의 뭐 경기력으로 또 보답을 팬들에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추운 날씨 속에 선수들의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서 뭐 선수 많은 팬은 아니지만 저런 팬들의 모습을 봤을 때 선수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오늘 중계 방송을 현재 뭐 보고 있는 분들께서도 항상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항시 착용을 하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미얀마 대표팀도 이 뭐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참가하는 게 뭐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이제 뭐 참가를 하면서 대한민국과의 이런 매치업이 성사가 됐고요. 사실 B조의 경기도 우한에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시드니로 바뀐 상황이었죠. 그렇죠. 중국 우한에서 펼쳐지게 됐던 B조의 경기들은 호주 시드니로 장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네. 현재 뭐 중국 슈퍼리그 같은 경우도 연기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후반전 경기를 또 진행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인 좀 패스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줬던 대한민국 대표팀 후반전에도 더욱더 골 결정력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얀마 대표팀에 대한 조금 기대가 있었거든요. 네. 최근 뭐 다섯 경기에서 필리핀과의 세 번의 경기에서 좀 2승 1무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태국과의 경기에서는 좀 1대0으로 패를 하겠지만 말레이시아를 좀 5대0으로 잡는 또 대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사실 미얀마가 강팀을 만나서 그렇지 동남아시아에서는 뭐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 비해서는 또 잘하는 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동남아시아 대회 2회 우승이라는 좀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여자 축구에 대한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19세 대표팀에 대한 기대도 미얀마에서는 뭐 상당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11명의 태극 낭자들 올림픽 본선 무대 진출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의기투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남자 대표팀에 대한 좋은 기운을 네. 여자 대표팀 선수들도 올림픽 진출까지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사상 첫 외국인 감독으로 부임한 콜린 벨 감독입니다.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양팀. 심판의 긴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합니다. 왼쪽에 대한민국, 오른쪽에 미얀마입니다. 자, 콜린 벨 감독이 뭐 여성 이렇게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남자 국가대표팀 뭐 부임했던 히딩크와도 좀 비견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딩크 뭐 감독처럼 올림픽에서 뭐 4강 신화를 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현재 뭐 올림픽에서는 본선 진출을 한 경험이 없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자 축구를 뭐 사랑하시는 팬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상 여자 축구 최종 예선에 진출한 적이 올림픽에 진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에 대한 좀 기대감이 상당히 팬분들은 크실 거예요. 네. 이제 또 월드컵에는 2회 연속 진출함으로써 월드컵에서의 좀 투혼을 보여줬지만 2015년에 있었던 대회에서는 좀 원정 16강으로서 상당히 윤동현 감독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월드컵에서는 사실 아쉽게 또 예선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에 콜린 벨고 부임 이후에 올림픽에 좀 진출을 하게 된다면 더할 라이프도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심서연 선수가 줄곧 찼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연결. 다시 전방 패스. 자, 굴절된 볼이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야프노 골키퍼. 예, 콜린 벨 감독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 조사를 정말 많이 했는데 뭐 굵직굵직한 그런 경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2013년에 뭐 독일 여자 분데스리가에서 프랑크푸르트를 감독으로 취임을 해서 승률 80%라는 기록을 달성하면서 상당히 여자 축구계에서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예.
2014년 뭐 독일컵과 2015년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달성함으로써 상당히 여자 축구계에서 뭐 많은 업적을 또 이뤄내고 대한민국 대표팀에 또 부임을 했습니다. 네. 게다가 2017년부터 2019년 아일랜드 여자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도 활약을 했었던 콜린 벨 감독입니다. 그렇죠. 아일랜드 여자 국가대표팀 부임 당시에는 사실 순위가 상당히 낮았던 아일랜드를 피파랭킹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던 또 경험이 있습니다. 예. 이소담 선수의 패스입니다. 다시 지소연, 심서연. 김서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침투 패스 따라가는 장슬기. 자, 장슬기 선수의 볼 간수. 장슬기입니다. 아, 센스 있는 플레이. 자, 표정이 정말 밝은 장슬기 선수인데요. 자, 지금 김서연의 1선까지 올라온 움직임, 장슬기의 측면 오버래핑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자, 빠른 스피드뿐만 아니라 유연성도 정말 좋은 장슬기 선수입니다. 확실히 전반전에 두 골을 몰아쳤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후반전 들어서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콜린 벨 감독이 또 코치 맨로스 코치도 이렇게 함께 또 대한민국 또 매니저로서 이렇게 승선이 됐는데 콜린 벨과 함께 독일에서 함께 일했던 코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자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미얀마의 스로인. 사실 두 지도자가 아시아 축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요. 네. 멜로스 코치가 황인성 코치와 함께 사실상 뭐 디테일하게 그룹을 나눠서 또 훈련을 또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뭐 남자 지도자들만 있다 보면 여자 대표팀 간의 소통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YK 리그라든지 계속해서 유소년 지도자들이 여자 여성 코치에 대한 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김혜리. 단번에 길게 방향 전환을 해 줬습니다. 장슬기. 장슬기가 줄곧 쳤습니다. 다시 심서연. 이영주. 홍혜지. 다시 뒷선으로 연결해 줬습니다. 지소연. 지소연의 패스. 최유리가 올려줍니다만 짧았습니다. 한 번에 길게 걷어냈던 모모뚠. 자, 후반전도 이제 전반전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줄라이조 선수가 머리 쪽에 살짝 충격을 입었습니다. 자, 심서영과 경합에서의 좀 부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이영주 선수가 허리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심서연. 이소담. 심서연과의 원투 패스 안쪽 투입. 살아있습니다. 왼발 슛! 잡아냅니다. 미아프노 골키퍼. 자, 지금도 측면에서의 장슬기 선수의 좀 공격 가담이 상당히 눈에 띄었고요. 네. 자, 장슬기 선수가 침착하게 잡아낸 2회 슈팅까지. 장슬기 안으로 들어오면서 심서연이 측면으로 나가서 크로스에 대한 선택. 아, 강채림 선수였군요. 자, 마지막 그렇죠. 강채림의 슈팅까지 계속해서 뭐 심서연이라든지 홍혜지가 측면까지 공격 가담을 하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예. 확실히 심서연 선수가 앞선까지 올라온 2회 좀 다양한 공격 작업이 전개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선수들이 뭐 전체적으로 좀 스위칭 플레이들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3선에 있는 선수들이 뭐 2선, 1선까지 올라왔을 때는 중원에 있는 이소담이라든지 이영주, 박예은이 뒷공간을 잘 맡아주고 측면의 선수들이 뭐 전진 배치했을 때 다시 한번 오버래핑 그리고 안쪽으로 왔을 때는 또 측면으로 나가는 다양한 공격 형태들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예. 자, 계속해서 미얀마의 골문을 두드리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심서연의 왼발 패스. 지소연 선수가 받아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소연! 골! 지소연! 멀티골! 대한민국 3-0 앞서 나갑니다. 자, 중원에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뭐 너무나 쉬운 원투패스에 이은 자, 너무나 깔끔한 지소연의 또 추가 득점이 있었습니다.
지소연의 A매치 57번째 골입니다. 사실상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심플한 패스들이 중원에서 연결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소연은 저런 프리 찬스에서 뭐 득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고 저런 찬스를 놓치지 않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52분 만에 지소연이 본인의 오늘 경기에서 멀티골을 뽑아냈습니다. 점수 3-0. 자, 그렇죠. 숫자가 많기 때문에 뭐 논스톱으로 돌려놓는 막 이런 깔끔한 패스들이 예. 자, 디펜스 라인을 좀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터치도 너무나 좋았고요. 자, 인사이드로 예, 박예현 선수의 패스가 정말 좋았고요. 그 이후에 침착한 마무리 지소연. 자, 결과적으로는 뭐 중원에서의 깔끔한 자 그리고 자. 추가 골까지. 자, 저희가 느린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골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6번 박예현 선수의 득점 점수는 이제 4-0입니다. 자, 박예현 선수는 A매치 또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박예현 선수의 A매치 이렇게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저희가 지선 선수의 득점에 좀 홀려있는 상태에서 네. 너무나 이른 시간 또 추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소연 선수의 추가골 이후에 1분이 채 되지 않아서의 또 추가골인데요. 자, 측면에서의 선택. 이 패스도 지소연이 자,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네. 잡지 않고 논스톱으로 너무나 좋은 패스. 그것을 인사이드로 또 밀어 넣으면서 박예은이 본인의 A매치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잡아냅니다. 베아프노 골키퍼. 자, 이 대한민국 낭자들의 공격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좀 흐름을 타고 계속해서 공격 지역에서의 전망과는 다른 마무리 능력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양 팀의 스코어는 4-0입니다. 박예현 선수는 뭐 이렇게 데뷔골을 뽑아냈기 때문에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A매치 다섯 번째 경기 만에 또 득점을 뽑아낸 박예현 선수입니다. 오늘 유난히 지소연과 이 박예현 선수의 호흡이 돋보여지는데요. 심서연, 이소담. 이소담의 패스, 그리고 침투해줍니다. 그리고 왼발 슛! 맞고 나옵니다. 자, 최유리의 슈팅.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지 않은 좀 온사이드 형태였습니다. 네. 최유리 선수가 한 차례 날카로운 침투를 가져간 이후에 왼발 슈팅이 있었습니다. 자, 각도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득점과는 또 연결이 되지 못했고요. 네. 최유리 선수가 뭐 전반전에도 그렇고 후반전 들어서도 위협적인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의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이영주 선수입니다. 후반전 10분. 자, 박스 안쪽에 홍혜지 선수 그리고 치치 선수에게 좀 구두 주의를 주고 있는 또 현재 상황입니다. 이영주의 코너킥. 자, 뒤로 연결해 쏟습니다. 달려갑니다. 중거리 슛! 오른쪽으로 불발됐습니다. 자, 끝까지 따라가는 심서연. 건져냈습니다. 심서연의 집중력. 이소담. 지소연 밀어줍니다. 오른쪽에 이소담. 이영주. 김혜리. 김혜리의 패스 오른쪽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으로 투입. 자, 굴절 슈팅 맞고 나옵니다. 최유리의 슈팅. 자, 지금은 최유리의 좀 행운성에 좀 득점이 나올 뻔했어요. 네. 지금은 안쪽으로 연결보다는 조금 측면으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예. 미얀마 대표팀의 발에 맞으면서 행운성의 득점이 연결될 뻔했습니다. 예. 오늘 유난히 최유리 선수의 슛이 미얀마 수비벽에 많이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본인도 득점에 대한 욕심이 날 법한데 현재까지는 득점이 없는 최유리. 그리고 다시 한번 코너킥 찬스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영주 선수입니다. 이영주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반대편 길게 뒤쪽에서 헤더. 세컨볼 그렇죠. 소유됐습니다. 선수들이 앞쪽으로 달려들어오면서 돌아들어온 홍혜지의 좀 머리를 겨냥한
코너킥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자, 현재까지 세트피스가 모두 득점으로 연결되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다채로운 세트피스가 나오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뭐 측면에 있는 김혜리 선수가 중원에서 빌드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혜지와 심서연이 사이드로 벌려주면서 너무나 뭐 다양한 전술 옵션들을 계속해서 경기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제주도에서 뭐 훈련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됐는지 알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주의 왼발 패스. 강채림. 홀메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대회에서 좀 공수 전환에 대한 좀 중요성을 강조를 했었고요. 네. 그 선수들이 좀 모든 훈련에서 좋은 퀄리티를 보이는 것을 좀 강조를 했다고 해요. 예. 자, 슈팅 상황에서 정확하게 연결되지 못했던 모습 장슬기 선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체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미얀마입니다. 자, 지금 8번의 줄라이 조 오늘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했던 선수가 나왔고요. 6번을 달고 있는 띵띵유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줄라이 조 선수는 뭐 기대만큼의 좋은 활약은 보여주지 못한 채 교체가 됐습니다. 워낙 계속해서 좀 수비적으로 경기를 임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공격 지역에서의 사실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많이 없었습니다. 왼쪽 크로스 헤더! 벗어났습니다. 지소연의 헤더. 자, 지소연이 뭐 보여줄 거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패스면 패스, 득점이면 득점. 그리고 측면으로 크로스에 대한 선택까지. 자, 빠져나 들어가는 움직임 자체가 지소연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지소연 선수의 잘라먹는 헤더. 크로스바를 살짝 넘겼습니다. 지소연 선수가 왜 첼시에서 뛰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만드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 대표팀 선수들이 뭐 계속해서 좀 해외 진출을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좀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YK리그까지 좀 발전이 된다면 계속해서 협회에서 좀 여자 축구에 대한 투자 그리고 관심도를 사실상 높여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좀 여자 대표팀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쪽으로 침투 패스 연결됐습니다. 왼쪽 박스 모서리 부근 왼발 크로스 반대편 조금 길었습니다. 세컨 볼. 자, 둔탁한 모습 뒤쪽에서 오른발 슈팅 막고 나왔습니다. 왼쪽. 자, 지금 넘어졌는데요. 그대로 진행됩니다. 자, 지금 장슬기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오늘 왼쪽에서의 활발한 움직임을 선보이고 있는 장슬기. 자, 크로스 과정에서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현재 스코어가 뭐 4대 0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계속된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짧은 스로인. 최유리의 패스. 심서연. 이소담의 패스. 넘어지면서 막아냅니다. 에이모 선수의 수비였습니다. 오늘 야단아표 선수와 교체가 된 에이모 선수고요. 자, 이영주 선수의 패스. 헤더. 자, 굴절 상황. 자, 계속해서 압박 플레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 미얀마 수비진 쪽에서 공이 돌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세밀함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 대표팀이 미얀마, 베트남을 상대로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대표 선수들이 좀 미얀마와 베트남을 생각할 게 아니라 3월에 있을 좀 플레이오프 뭐 1위로 좀 1, 2위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호주와 중국의 경기를 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뭐 경기를 임하고 있는 상대가 미얀마이긴 합니다만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중국과 뭐 호주 대표팀을 구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소담의 헤더. 세컨볼 잡아내는 최유리. 자, 경기를 뭐 바라보면서 정말 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비 맞고 그대로 나갔습니다. 왼쪽 측면 지역 이소담 계속된 뭐 수비 벽을 만들면서 차단을 하고 있는 미얀마입니다. 장슬기 홍혜지 심서연 뭐 홍혜지 선수와 이 심서연 선수의 라인은 확실히 뭐 동아시안 컵 때부터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이렇게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돌파입니다. 왼쪽에서 짧은 패스 수비 맞고 그대로 굴절이 됐고요.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그대로 윗구물을 맞췄습니다. 자, 지금도 최유리 선수의 크로스 과정 최유리 선수는 현재 뭐 구미 스포츠 토토 여자 축구단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A매치에서는 26경기 나와서 4득점에 이름을 올렸던 최유리 자 그리고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인데요 여민지 선수죠 지소연의 패스 자 여민지 선수도 뭐 공격 지역에서의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예 다시 심서연 앞쪽을 바라봤습니다 이소담 이소담의 긴 패스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는 뭐 스코어 상에 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예 교체 자원을 통한 또 하나의 전술적인 부분을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고요. 자 김혜리의 패스가 장슬기 선수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유 선수의 패스가 막혔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교체 카드 여민지 선수가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종횡무진 그라운드 안을 누볐던 최유리 선수가 그라운드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자 오늘 사실 최유리 선수의 좀 득점을 기대를 했었는데 네. 뭐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전방에서 계속해서 득점을 할 수 있게끔 많은 공격 옵션을 또 보여줬습니다. 예. 자 교체 투입된 여민지 선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현재 대한민국 4-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소연 선수의 멀티골 그리고 이소담, 박예현 선수의 득점으로 4-0 앞서고 있습니다. 말라튠 자 주춤주춤 현재 모에이 선수가 뺏겼습니다. 그리고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는 김혜리 앞선으로 연결 자,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자 오늘 뭐 본인의 A매치에서의 첫 번째 골을 뽑아냈던 박예현 선수입니다. 자 미얀마 대표팀을 응원하는 또 관중들도 있습니다. 미얀마 선수들도 뭐 힘을 내야죠. 네. 자 패스가 조금 길었던 상황 박예현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한 번에 길게 골킥 야프노 김혜리 강채림 자 강채림 빠른 발재간 자, 개인 기술이 화려한 강채림 선수입니다 모모뚠 자 뒤쪽에 누누 선수가 달려갔습니다. 이영주 여민지 자 여민지 발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민지 선수는 최유리 선수와는 좀 다른 유형의 선수입니다. 네. 계속해서 뭐 뒷공간을 계속해서 노리면서 지소연 선수와 조금 비슷한 형태의 유형의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민지 선수는 40경기 나와서 13득점을 했고요. 현재 WK리그 수원도시공사 여자축구단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민지 선수도 뭐
본인이 뭐 득점을 만들어낼 뿐만이 아니라 좋은 패스 능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시 원투 패스 올라갑니다. 이소담의 패스 여민지. 자, 여민지의 패스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자, 말라툰 선수의 패스 그대로 막혔습니다. 최유리 선수가 조금 더 높이에 힘이 있다면 여민지는 조금 발끝에 대한 좀 힘이 더 있습니다. 네. 앞선으로 아, 침투 패스. 자, 지금도 뭐 시도 자체는 상당히 좋았어요. 예. 들어간 선수를 보고 계속해서 좀 위협적인 저런 킬패스를 시도를 해야 상대의 좀 수비에 대한 실수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예. 중거리 슛! 정면! 맞고 나옵니다. 세컨볼! 미아프노 골키퍼. 계속해서 뭐 열리지 않을 때는 거리감은 있었지만 이런 중거리 슈팅도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이번에도 지소연. 자, 비어있는 공간. 지소연 선수의 슈팅 궤적입니다. 아, 지소연이 지금은 뭐 마음먹고 네. 무회전 형태의 슈팅을 시도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뭐 무회전 형태, 골문 앞쪽에서의 바운드 되는 볼의 형태들을 여자 대표팀 선수들이 좀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하는 장면들을 AMH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문전에서의 좀 과감한 슈팅, 공격적인 모습들은 상당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소연 선수가 클럽팀 내에서도 간혹 저런 중거리 슛을 선보여주는데 대펄 같은 슈팅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슛을 뭐 보면서 과연 뭐 최정상급인 뭐 남자 골키퍼가 과연 이런 슛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지소연 선수의 활약이었고요. 뭐 지소연 선수가 뭐 정말 이른 나이 여자 대표팀에서 대표팀에 합류한 이후에 사실 계속해서 좀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본인도 심적으로 좀 부담이 됐을 거예요. 네. 사실 지난해 있었던 월드컵에서의 좀 조별리그 3연패에 대한 좀 아픔 그런 것들을 조금 2020 도쿄올림픽 여자축구가 좀 올림픽 진출을 함으로써 그것을 좀 씻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표팀 에이스에 대한 어깨에 대한 무게는 사실 뭐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예. 유심히 뭐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미얀마를 응원하는 관중들. 하지만 현재 스코어드 전광판에는 4-0이라는 점수가 찍혀 있습니다. 이제 70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소연의 패스. 이소담이 흔들어줍니다. 다시 대한민국의 코너킥. 자, 전반전 초반부터 다양한 세트피스 작업을 보여줬던 대한민국. 자, 지금도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세트피스에 대한 좀 득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짧은 연결. 지소연. 지소연 돌파합니다. 지소연의 크로스 반대편 헤더! 골! 득점! 점수 5-0을 만듭니다. 이번에도 박예은. 자, 박예은 선수. 네. 세트피스에서 계속해서 좀 많은 시도를 했던 여자축구 대표팀. 자, 세트피스를 통한 박예은의 또 추가 득점이 나왔습니다. 박예은의 쐐기골. 자, 오늘 경기에서 본인의 1호 골, 2호 골, 멀티골을 완성시키고 있는 박예은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세트피스에 대한 시도, 좀 득점까지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예. 자, 계속해서 오랜 시도 끝에 자, 박예은이 또 추가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지소연의 크로스 이후에 박예은의 헤더까지. 자, 지소연이 좀 골문 문전으로 좀 붙여넣는 형태의 크로스를 선택을 했고요. 예. 자, 박예은과 야프노 골키퍼 간의 뭐 경합은 있었지만 어쨌든 주심은 또 파울을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14번에 야노킨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앞쪽으로 돌파, 왼쪽으로 건네줬습니다. 원투 패스. 여민지. 자, 여민지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자, 여민지의 마지막 터치가 좀 슈팅까지 만들어내기에는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예. 자, 현재 점수 5-0이긴 합니다만 거센 공격을 퍼붓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심서연, 홍예지.
자, 중원에서 끊어가고 있는 틴틴유. 다시 말라튠. 이유의 패스 오른쪽 비어있는 공간 뜹니다. 빠른 장슬기. 아, 장슬기 선수를 확실히 빠릅니다. 이소담. 네, 장슬기 선수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간혹 뭐 수비뿐만 아니라 윙포워드에도 많이 기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측면에서 뭐 빠른 스피드와 수비가 담은 상당히 측면적인 또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어요. 예. 자, 박예은이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 강채림이 있습니다. 강채림. 강채림의 발재간 몸싸움 이겨냈습니다. 강채림. 자, 강채림 선수 여유 있습니다. 자, 태클을 피해냈고요. 오른쪽 측면 구석입니다. 다시 김혜리의 패스. 이영주. 이영주가 뒤로 연결해줍니다. 심서연. 장슬기. 이소담. 자, 지금도 그렇죠. 패스한 이후에 장슬기 선수가 좀 하프스페이스 공간으로 움직여주면서 계속해서 좀 미얀마 수비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지소연 선수의 크로스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교체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2000년생 추여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 강지우 선수와 함께 이 대한민국을 이끌 유망주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장슬기 선수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장슬기 선수 뭐 오늘 경기에서 측면에서의 뭐 만점 활약을 네. 보여주고 자, 상당히 젊은 자원인 추여주 선수가 네, 투입이 됐습니다. 예. 울산과학대학교 또 경력이 있는 추효주 선수고요. 이번에 또 국가대표 발탁이 됐는데 생애 처음으로 국가대표에 선발이 됐다고 합니다. 추효주 선수도 정말 기대가 많이 가는 자원입니다. 강지우와 추효주는 올해 있을 뭐 U20 여자 월드컵에서도 상당히 뭐 에이스 역할을 해줄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U19 챔피언십 득점왕을 또 강지우 선수가 차지를 했고 추효주 선수도 주축 멤버로서 올해 나이지리아에서 열릴 예정인 U20 여자 월드컵도 정말 기대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에이모의 파울. 오늘 이소담 선수가 정말 많이 뛰어줬습니다. 역시 준비하고 있는 지소연 그리고 이영주. 지금도 과연 어떤 세트피스를 보여줄지. 지소연 선수가 올려줍니다. 헤더 세컨볼 왼발 슛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여민지의 슈팅. 지금은 뭐 경합 상황에서 여민지가 조금 타이밍이 상당히 빠른 슈팅을 또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네. 수비 벽 맞고 그대로 나가면서 다시 한번 코너킥 기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자 뭐 대표팀 선수들이 콜린벨 감독에 대한 전술의 색깔 그리고 감독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자기 포지션에서 상당히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부임한 지 얼마나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좀 강한 모습의 여자 대표팀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주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반대편 헤더! 맞고 나왔습니다. 심서연이 밀어줍니다. 이소담. 자, 여기서 패스 미스가 됐습니다. 자, 모처럼 만의 공격 기회를 가져가고 있는 미얀마. 자, 이유 선수의 트래핑이 정확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강채림. 발기술이 좋은 강채림. 강채림 올라갑니다. 자, 앞쪽에 수비수가 두 명이 버티고 있습니다. 강채림의 크로스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자, 강채림이 뭐 측면에서는 본인이 좀 자신감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오늘 경기가 이 강채림 선수의 10번째 A매치 선발인데요. 다시 오른쪽을 비집고 들어갔던 모습 정확하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자, 앞서도 뭐 콜린 벨 감독의 뭐 훈련 상황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평소에 선수들이 또 질문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사실 뭐 남자 대표팀과는 다르게 여자 대표팀 선수들은 상당히 뭐 호기심 많은 뭐 어린아이처럼 네.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한다고요. 예. 사실 약간은 엄한 스타일인 감독이 부임을 하게 된다면 뭐 질문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콜린 벨 감독은 뭐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뭐 스스럼 없이 질문을 통해서 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계속해서 장점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자 여민지 자, 타워의 여민지! 여민지 슈팅! 맞고 나옵니다. 여민지! 자 여민지 선수가 아쉬움을 보여줬습니다. 여민지 선수의 터닝 슛이었는데요. 자, 여민지 선수도 뭐 득점을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여민지 선수의 부드러운 턴 그리고 왼발 슈팅. 오늘 아프노 골키퍼도 현재까지 5실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의 세 번째 교체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오늘 공격 자원으로 활발한 역할을 해줬던 강채림 선수가 이렇게 빠져나왔고요. 대한민국의 11번 네, 이금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뭐 지소영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해파죠. 예.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고 있는 이금민이 투입이 됐어요. 예. 자, 과연 이금민과 여민지 선수의 효과는 어떨지 활발한 공격 작업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이영주가 길게 뿌려줍니다만 그대로 골키퍼 정면. 미아프노 골키퍼. 자, 이금민 선수도 A매치 뭐 쉬운 4경기 나와서 무려 16득점을 올렸습니다. 자, 교체 들어온 여민지와 이금민 선수의 좀 득점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금민 선수도 뭐 힘과 스피드, 체력, 테크닉, 뭐 공격 상황에서 과감성까지 모두 갖춘 육각형 공격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뭐 대표팀이 소집을 해서 사실 뭐 세대 교체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 본인의 또 존재감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심서연 라인을 끌고 올라갑니다. 여민지. 여민지가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 교체 들어온 이금민의 패스 좋겠어요? 안쪽에서 그대로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소담. 자, 지금도 여민지와 이금민 선수의 호흡이었는데요. 집중력을 보여줬던 이소담. 자, 여민지가 그렇죠. 측면을 잘 열어주고 네. 이것을 빠른 타이밍에 그렇죠. 얼리 크로스 형태로 이금민이 또 연결을 했습니다. 예. 자, 이금민의 투입 효과가 뭐 투입이 되자마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 후반전 이제 종료 시간까지 정규 시간이 10분이 남아 있습니다. 왼쪽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이소담. 오늘 이소담 선수는 대한민국의 두 번째 골을 뽑아냈습니다. 이소담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반대편 헤더! 여민지! 결국 헤더로 골을 만들어냅니다. 점수 6-0 대한민국. 자, 여민지가 뭐 너무나 여유 있는 상황 속에 자, 헤더 슈팅으로 또 추가 득점을 또 만들어 냈습니다. 네. 자, 여민지와 좀 이금민의 득점을 기대를 했었는데 여민지가 먼저 또 득점을 만들어 냈어요. 여민지의 팀의 여섯 번째 득점. 이제 대한민국이 6-0 앞서 나갑니다. 자, 다양한 세트피스에 대한 시도 속에 오늘 뭐 여섯 번의 득점 중에 두 개의 득점이 또 세트피스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소담의 코너킥 그리고 여민지의 침착한 마무리. 자, 그렇죠. 홍예지 선수가 조금 앞쪽으로 시선을 끌어줬기 때문에 예. 자, 뒤쪽에서 여민지가 좀 미얀마 대표팀의 좀 헤더 실수, 공에 대한 좀 타점에 대한 실수를 놓치지 않고 좀 여유 있게 헤더 득점으로 또 만들어냈습니다. 네. 여민지 선수는 A매치 14번째 득점을 완성시켰습니다. 계속된 대한민국의 공격. 박예은. 오늘 지소연 선수와 박예은 선수의 멀티골 그리고 이소담 그리고 여민지 선수의 득점으로 현재 6-0 대한민국이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교체된 최유리 그리고 강채림의 득점은 없었지만 오늘 뭐 다양한 루트의 득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관중석의 분위기도 계속해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교체 투입된 이금민. 다시 홍예지. 오늘 심서연 선수와 함께 안정적인 또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홍예지 선수입니다. 다시 윤영글 골키퍼. 자, 윤영글 골키퍼가 정말 오랜만에 공을 잡은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섰습니다. 여민지의 패스. 왼쪽. 빠른 발걸음. 자, 박스 안쪽 진입 했습니다. 여기서도 발재간을 보여줬던 지소연. 자, 이게 지소연 선수의 기술입니다. 뭐 어느 지역에서도 지소연은 네. 다시 보시죠. 볼을 잡았을 때 기대감을 주고 있어요. 예. 부드러운 지소연 선수의 기술입니다. 김혜리. 자, 오늘 주장으로서로 팀을 이끌고 있는 김혜리 선수의 큰 크로스 잡아냈습니다. 자, 바델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지소연의 패스. 오른발 중거리 슈팅! 날카로웠습니다. 아, 정말 날카로웠던 최효주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그렇죠. 어린 뭐 최효주 선수 상당히 대표팀의 막내 선수인데 네. 자, 좀 당차고 뭐 거리감은 있었지만 좋은 시도를 네, 보여줬어요. 막내답지 않는 강한 슈팅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장슬기 선수와 교체 투입돼서 날카로운 중거리 슛을 보여줬던 최효주 선수입니다. 미아프노의 골킥. 자, 이 선에서 다시 끊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확실히 신장적인 우위도 대한민국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골킥 상황에서도 공을 잘 따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심서연. 심서연과 홍예지의 좀 높이 그리고 두 선수 간의 뭐 빌드업이라든지 호흡적인 측면들이 자, 최효주 선수의 패스인데요. 살짝 길었습니다. 미얀마 선수들이 뭐 공격 지역에서 뭐 패스를 뭐 두세 개 정도 나가지 못할 정도로 두 선수의 높이와 안정감은 오늘 경기에서 뭐 만점짜리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사실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최종 예선전 뭐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할 텐데 오늘 경기에서 6대 0 현재까지 큰 점수차로 대한민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완장을 달고 나온 김혜리 선수도 계속해서 네. 팀에 대한 중심 잘 잡아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뭐 콜린 베로의 좀 축구에 대한 색깔을 사실상 적응을 하게 된다면 네. 정말 더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은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서연 선수가 앞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반대편 방향 전환 지소연. 지소연의 왼발 패스. 김혜리. 이금민. 오른쪽 측면. 자, 부드러운 동작을 보여주고 있는 이금민 선수입니다. 다시 지소연. 좋습니다. 앞선으로 연결 열렸죠? 이소담. 이소담 건네줬습니다. 이영주. 살아있어요. 주 오른발 슈팅. 벗어납니다. 여민지의 슈팅. 자, 지금도 뭐 연민지에게 패스 자체가 의도되진 않았지만 그렇죠. 이 패스가 그렇죠. 걷어내는 과정에서 연민지에게 좀 행운성의 또 골이 만들어질 뻔했습니다. 네. 자, 공이 살짝 튀어오른 상황에서의 여민지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그대로 골대를 외면했습니다. 자, 이제 정규시간 종료까지 약 3분 30초가량을 남겨두고 있는 대한민국과 미얀마입니다. 다시 돌아섰습니다. 모모뚠. 홍예지.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김혜리. 자, 김혜리. 오늘 정말 많이 뛰고 있는 김혜리 선수인데요.
김혜리의 크로스 헤더. 다시 세컨볼 소유됐습니다. 이영주. 김혜리. 지소연. 자, 지소연이 1선에서 또 후반까지 내려와서 미드에 또 관여를 하고 있고요. 지소연 선수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튠. 자, 말라튠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이영주의 파울. 확실히 왜 지소연 선수가 대한민국 대표팀으로서 경험이 많은지를 알게 해주는 상황들이 오늘 경기에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관록을 보여주고 있는 지소연 선수고요. 벌써 뭐 A매치 오늘 경기까지 포함하게 되면 122경기를 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지소연 선수는 센츄리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한 번에 길게 투입해줍니다. 헤더! 자, 모처럼만의 위협적인 상황. 자, 프리킥이 아닌 자 크로스를 통한 미얀마 선수들의 오늘 경기에서의 또 첫 슈팅이 보여졌습니다. 띵띵류의 헤더 장면이었는데요. 자, 크로스에 대한 선택은 상당히 좋았지만 마지막 헤딩 임팩트가 정확히 되지 못했어요. 네. 자, 그리고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역습 갑니다. 대한민국 빠른 발걸음. 자, 김혜리. 다시 김혜리. 김혜리. 김혜리의 크로스. 살아있어요. 안쪽으로 슈팅! 골! 다시 여민지. 여민지도 멀티골. 점수 이제 7대 0이 됩니다. 자, 여민지 선수의 뭐 김혜리 선수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네. 김혜리가 거의 뭐 반을 만들어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 김혜리의 공격 가담. 크로스에 대한 선택. 연민지의 터치 마무리까지 상당히 뭐 오늘 경기 네. 야, 콜린벨 감독의 뜨거운 포옹이었습니다. 선수들이 전반과는 다른 모습 네. 전반전에 뭐 보여줄 거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김혜리의 이 크로스 그리고 침착한 마무리 여민지 멀티골이 나왔습니다. 자, 미얀마 대표팀 선수들이 사실 세컨볼에 대한 조금 미숙한 처리가 네. 계속해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민지 선수가 이 골키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왼쪽으로 낮은 슈팅 이제 7대 0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득점한 이후에 김혜리 선수를 블루메 감독이 좀 안아주는 모습은 네, 뜨거운 포옹이죠. 그렇죠. 예, 예전에 이 박지성 선수를 끌어안아줬던 이 히딩크 감독이 또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여자 대표팀이 지금 계속해서 뭐 분위기가 좋은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또 장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경기장에 카메라가 있어서 연출된 상황이 절대 아니거든요. 평소에 뭐 훈련 상황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좀 서툴지만 어쨌든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를 계속해서 좀 준비를 해서 네. 기자회견장에 나오는 모습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이제 정규 시간은 모두 흘렀습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3분 동안 이근민 선수의 좀 득점을 또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예측해주신 선수들이 골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자, 교체 들어온 이근민의 득점까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중원 지역. 이소담의 롱패스 한 번에 길게 투입합니다. 자, 가슴으로 떨궈놨습니다만 그 전에 수비수가 에워쌌습니다. 김혜리 이근민. 자, 이근민. 이근민의 아, 슈팅 패스입니다. 박스 안쪽 여민지. 다시 여민지가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김혜리의 크로스 이번엔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침투하는 일선으로 좀 빠져들어가는 움직임 속에 이근민의 패스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근민 선수의 패스 과정이 정말 유효했던 이번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협회 측에서 좀 인사이드 캠이라고 하죠. 네. 여자 대표팀의 모습들을 영상들을 담은 모습들을 찍은 것들을 사실 뭐 하나하나 다 봤는데 이근민 선수의 좀 대표팀 합류 상당히 분위기를 상당히 좋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장면들이 네, 보여졌거든요. 예, 저희도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많이 웃었었죠. 그렇죠. 예. 선수들이 뭐 너무나 밝은 분위기 속에 계속해서 지금 많은 득점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여민지 공을 멈춰 세웠습니다. 자, 왼쪽에서 끊어냈습니다.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까지 한 명 제쳐냈고요. 그리고 안쪽에서 슛! 아! 골대 맞고 나옵니다. 이근민. 자, 볼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 다시 박예은. 아, 여기서 패스의 길목이 차단됐습니다. 다시 심서연. 김혜리. 자, 아직 추가 시간까지 한 35초가량을 남겨두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아, 이근민 선수의 득점을 기대해 주셨는데 아쉽게 골대를 맞췄습니다. 자, 이근민 선수가 너무나 좋은 찬스를 네. 아쉽게 좀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근민 선수도 본인이 슈팅한 이후에 머리를 살짝 감싸지는 장면이 나왔고요. 지소연 선수입니다. 지소연과의 좋습니다. 월패스 아, 다시 좋아요. 지소연. 아, 여기서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자, 이제 추가 시간까지 어느덧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자 앞선 취효주 그렇죠. 선수의 돌파였고요. 상당히 좋았고, 자 이게 그렇죠. 골대를 좀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자, 취효주 선수가 정말 빠릅니다. 자, 심판의 긴 휘슬과 함께 이렇게 양 팀의 조별 최종 예선전 첫 번째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미얀마 상대로 7-0이라는 대승을 가져왔습니다. 자, 대한민국 여자 대표팀 콜린 베로의 좀 완전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동아시안컵 이후에 좀 해외파의 합류, 콜린 베로의 좀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되었던 것 같고 선수들이 좀 계속해서 팀을 좀 만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경기에서 더욱더 긍정적인 대목은 뭐 지소연 선수도 멀티골을 못 뽑아냈습니다만 정말 다양한 공격 루트 작업도 선보여줬고 다양한 선수들이 뽑아냈던 득점 장면 정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전술적으로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세트피스의 좀 다양성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적응을 해나간다면 상당히 더 강한 대한민국 여자 대표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첫 단추를 정말 잘 꿰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베트남을 또 상대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6일에 있을 미얀마와 베트남과의 경기 이후에 9일에 있을 또 베트남과의 경기를 또 선수들이 또 준비를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월 6일 목요일에는 이 베트남과 미얀마 간의 또 대결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베트남을 또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도 좀 반드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베트남은 뭐 사실 남자 축구에 대한 좀 붐이 상당히 네. 일어나면서 많은 관심을 또 받고 있잖아요. 예. 박항서 감독이 현재 뭐 베트남 감독으로 부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관심도도 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트남 뭐 리그에서도 호치민시티의 정혜성 감독도 상당히 프로리그에서도 상당히 붐을 일으키고 있고 네. 그 여세를 몰아서 베트남도 여자 축구에 대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콜린 벨 감독이 뭐 고생했다라는 의미로 모든 선수들을 또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 모습도 저희가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뜨거운 포옹 장면이 계속해서 또 기억에 나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뭐 무표정을 짓고 있지만 뭐 영상 속에서는 항상 뭐 따뜻한 미소를 좀 보여줬거든요. 네. 오늘 경기 후에도 아마 선수들에게 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죠. 선수들이 예. 좋은 분위기를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서 네.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좀 최종 예선까지 좀 완승으로 올림픽에 진출을 해서 좀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태극낭자들의 꿈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여자축구아시아 최종 예선전 대한민국이 미얀마 상대로 7-0 대승을 가져오면서 승점을 석점 가져왔다는 소식 정리해드리면서 오늘의 중계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정다운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상현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